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625km의 백두대간 중 남한의 약 640km 끝지점이자 시작점인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서 세석산장에서 우중에 출발해서 중상리까지 5시간 50분 동안 산행한 동영상입니다. 세석산장에 왔어요. 뭐 240명 수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240성 세석산장 내에 6시 세석산장에서 일단 안개 빗속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8분 세석산장 출발합니다. 산장 옆에 있는 게 백무동 6.5, 거림 6.0, 벽시릉대에서 6.3, 장터목 3.4km. 척대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6시 25분, 6시 27분 우측은 바위가 1685m. 6시 30분 대피소를 출발해서 23분 만에 첫대봉 표지목이 있는 능선에 올라왔지만은 주변 조망이 안 되네요. 6시 31분 1703m의 첫대봉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피소는 700m, 천왕봉 4.4, 장터목 대피소 2.7. 첫대봉에서 한 50m 가까이 내려왔어요. 급경사로 내려가는데 여기 좀 해발 1665m 철계단이 내리고 여기까지 길이 험하네. 첫대봉에서 바위 군락지들인데 164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655 내려오니까 또 철계단 있네. 1685 정도인데 한참 내려가네. 1670 지금 고개를 넘는데 삼신봉으로 가고 있어요. 1700 능선인데 주변이 전혀 안 보여서 고지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겠어. 봉을 1710봉인데 사방이 확 튀었는데 조망이 전혀 안 돼. 여기가 올라온 길이고 지금 1710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710봉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7시 20분 지금 여기 주변에는 개괄지인데 야생화가 활펴 있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온 데가 연화봉 같기도 하고 여기쯤도 무슨 봉우리가 하나 나타났는데 무슨 봉우리. 1710, 7시 22분 출발한 지 한 1시간 10분가량 연구했네. 7시 27분 1710 다시 한번 보는데 글쎄 다음 만봉인데 여기가 연화봉이라네.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한 여기가 지금 연화봉인데 뭐가 뭐 해야죠. 연화봉에 1730, 장터목 대피소 800m 남았네. 세석 대피소 2.6 왔네 벌써. 주변 파위 한번 보죠. 이거 올라오는 길이고 연화봉 능선을 넘어서 지금 가고 연화봉 쪽을 다시 한번 보죠. 요 고개로 넘어왔어. 연화봉에 있는 주목 고사목 이쪽이 연화봉 쪽인데 안 보여. 7시 41분 평탄한 거리도 있네. 여기 1660 7시 44분 1670분인데 옆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물 자리를 쌓아. 1670m에는 장터목 산장에 도착했어요. 중산리 5.3, 백무동 5.8, 여기는 장터목 대피소 출발. 장터목 산장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7시 54분 장터목 산장 바로 우측 오른쪽. 장터목 산장 우측에 있는 그 돌계단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여기 1735m. 8시 지금 제석봉을 올라가고 있어요. 제석봉 고사목 지대를 통과합니다. 8시 9분 1808m의 제석봉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1.2km. 장터목 산장을 600m 가까운 거네요. 제석봉에서 뒤돌아 본 겁니다. 제석봉에서 내려오는 철계단이에요. 8시 13분 1790m.
지리산 모두 아주 돌길이야. 다음 또 철계단이 나왔네. 천왕봉 700m 지점. 8시 23분 1800개 넘네. 1805m. 전환고 01-51 해발 1805m. 이 통천문 안내판 있는데 왔는데. 통천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통천문을 막 올라와서 통천문을 바로 지나서 다음에 나오는 그 철계단이 8시 36분 다음 철계단 1850m에서 본 세 번째 철계단 8시 39분 세 번째 철계단을 지나서 본 그 다음 봉우리 1875m 8시 44분 장터목에서 1.6km 천왕봉이 지금 100m 지점인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8시 45분 천왕봉 가까이 왔는데 안 보여줄 모양이야 주변을. 천왕봉은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고 내륙에서는 최고로 높은 봉우리요. 그리고 지리산은 여기서 서쪽으로 반야봉과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약 100여리 산줄기를 갔습니다. 자, 여기가 1915m의 천왕봉입니다. 근데 이어졌고 이 능선 남북으로 12개의 하천을 이르며 낙동강과 섬진강을 이루는 12동천을 만듭니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고민스럽다. 많은 계곡이 있는데 그 중에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쌍계사 등 유서 깊은 유명한 사찰도 품고 있습니다. 천왕봉 정상입니다. 오늘 안개, 비가 안개 쪽으로 이렇게요? 아, 여기 지금 천왕봉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저 북쪽의 백두대간을 출발해서 물을 건너지 않고 10대강과 1대간 12정맥을 가지치면서 달려온 첫대봉 표지 약 1625km의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을 남기고 이곳 천왕봉에서 끝을 맺습니다.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고 내륙에서는 최고대강과 국외정맥을 나누면서 뻗어내려온 약 640km의 백두대간 일부만을 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사할 수 있는 남한의 도상 총거리는 640km, 실거리는 약 800k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중산리계곡 법계사 쪽으로 빠집니다. 9시 정각 출발해요. 45도 이상 경사길을 지금 내려갑니다. 5분가량 내려와서 지금 철계단을 내려갑니다. 철계단이 최근에 설치된 거 1825m 1810m 내려오니까 여기 물이 있네. 산만 넣는다고? 산 오이풀과 나무계단. 9시 22분 1765 9시 26분 1730 능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가 법계사 1.4km 지점입니다. 이게 숙부쟁이. 9시 27분 1725m 지점이에요. 개선문. 개선문서 중산리는 4.5km. 뒤돌아본 개선문. 그러니까 운무가 비고 이제 햇빛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일찍 내려온 것 같네. 하산길 우측으로 지금 운무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1630 철계단에서 바라보는 앞산 운무와 운무가 피어오르는 법계사 계곡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천왕봉으로 간 사람은 좀 보겠네요. 안개. 9시 45분 1580 1525m 지점 1485 내려가고 있어. 법계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9시 54분 산불 예방을 위해서 1460m인데 법계사 쪽 계곡이에요. 이상하게 이거 하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더 두 번째 지금 그 너럭바위에서 두 번째 철계단 해발 1735m에 있는 지리산 법계사 한번 들어가보죠. 법계사 뒷산이고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곳을 정멸보궁, 법계사 정멸보궁.
풍경 소리 들리죠. 목탁 소리하고. 이 법기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짱계사의 말사로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가 당나라로부터 진신사리를 가져와 이곳에 창건하였으며 보물 473구의 3층 석탑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가 모셨어요? 천왕봉 2km 증산리 3.4km 지점 되는 로타리 대피소에 와 있어요. 해발 1335m. 법계사 발음이 돼 있구만. 수두려 아지트는 1.8km, 칼베 아지트는 2.3km. 대피소를 막 지나서 우측으로 1355m 지점 갖고 있어요. 1320m 나무 계단을 막 내려오니까 여기도 또 물이 있네. 너덜지대에는 다리를 해놨고 중산리 2.4km 지점에 있는 그 망바위예요. 예, 망바위. 망구석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네요. 예, 하산길 계단인데 꽤 길에 885m 내려왔어요. 천왕봉 4.1, 로타리 대피소가 2.1, 장타목 산장 다른 쪽으로 4.0, 중산리 1.3. 예, 물소리가 나고 출렁다리가 있네. 밑에는 물이 흐르고 지리산은 뭐 전부 돌길이야. 아, 여기 돌바위. 해발 870m에 있는 칼바위예요. 어린 내려온 길이고 해발 800, 해오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요. 중산리 700m 지점에 장터목은 4.6km. 중산리 700m 지점에 이리와. 중산리 야영장에 왔네요. 천왕봉까지는 5.4, 법계사 3.4, 장터목 대피소 5.3, 지리산 법계사 입구라군. 법계교에서 바라본 남쪽, 법계교에서 바라본 개울 북쪽 계곡. 여기 오늘 삼천포 식당에 와서 아주 멋있는 해 잔뜩 먹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자의 마음. 야, 오늘 저기